내추럴하게 웨이브 넣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집에서 손질할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 속머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속라인은 그래서 쭉 안쪽에서 살짝 세우신 다음에 쭉 빼는 느낌으로 한 단 빼신 다음에 속에서 이렇게 뜨신 다음에 안쪽에서만 한 바퀴 한 다음에 쭉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빼시면 이렇게 바깥마름의 느낌의 웨이브 형태가 좀 나오시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두 번째 라인도 윗라인 그대로 끝에 라인만 살짝 끝머리를 앞쪽 방향으로 이렇게 빼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쭉 뒷방향으로 웨이브한 느낌이 좀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앞머리는 고데기를 뒤집어서 할 건데요. 뒤집어서 뒷방향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천천히 뒷방향으로 보내는 이유는 머리 느낌이 좀 뻗치지 않고 그냥 살짝 연결되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살짝 느낌 형태가 나오십니다. 앞으로만 빼주세요. 이렇게 쭉 이렇게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이렇게 그대로 앞으로 쭉 동일한 기법입니다. 내리시면 끝이 이렇게 앞방향으로 뻗치는 느낌이 좀 보이실 거예요. 뒷머리는 다 동일하게 반응하겠습니다. 앞방향으로만. 마지막. 앞방향으로만 머리 끝을 보내주시면 되는 스타일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잡으신 다음에 반드시 잡고 앞으로만 빼주세요. 앞으로만 이렇게. 그리고 중간서부터 천천히 그대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컬감이 이렇게 끝이 뒤집어지는 느낌의 형태의 웨이브가 나오십니다. 이렇게 일자로 집에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끝머리를 앞방향으로만 빼주시고 쭉 천천히 이렇게 빼주시면 굵은 느낌의 웨이브가 형성이 되실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동일하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만 빼주세요. 앞으로만 쭉 앞으로 쭉 컬감에 이런 식으로 내추럴하게 나오셨다고 하면 좀 전에 말했듯이 이제는 고데기를 얼굴형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일자로 세우신 다음에 뒷 방향으로만 이렇게 나르셔가지고 다음에 얼굴 방향으로 쭉 앞으로 빼세요. 이렇게 쭉 앞으로 잡으신 다음에 앞으로 쭉 빼시면 감아지는 느낌의 웨이브가 형성이 되십니다. 뒷머리 반대편 부분도 앞쪽으로 모두 다 뺀다는 느낌으로 웨이브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당기셔가지고 얼굴 방향으로만 이렇게